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코 끝이 빨갛다고 문의 주신 분의 사례를 들어 성형수술 후에 코 끝이 빨개지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사라고 하여 성형수술과 관련이 없이 코가 빨간 딸기 코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성형수술 후에 코가 빨갛게 된 경우에 하나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 후에 코끝이 빨갈 때에는 시기적으로 성형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빨개지는 경우와 코 성형하고 5년,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빨개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급성기 때 코끝이 빨간 이유로는 염증과 피부 텐션이 있습니다. 코수술은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높이는 수술인데, 코끝의 경우 얼굴에서 가장 멀리 돌출이 된 손가락 끝과 같은 말단 부위이므로 큰 혈관이 없이 이렇게 얇은 모세혈관만 간신히 있는 해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콧등을 실리콘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콧등이 빨갛게 되고요. 코가 긴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지만 코 길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코를 높이면 대부분의 경우 코가 들리게 되므로 딱딱한 비중격 연골이나 자가 늑연 골로 코끝을 까만 화살표 방향으로 늘리게 되는데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부족한 코끝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늘어나게 되므로 수술 후 일시적으로 허혈, 즉 혈액순환이 모자른 상태가 되어서 코끝이 빨개질 수 있습니다. 빈혈 검사를 할때 병원에서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꽈 뒤집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빈혈이 의심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곡막이 허옇게 되는 것을 뭐 말하겠으나 코끝에 피가 안 통해서 뻘겋게 된다는 것은 어렸을 때 눈싸움을 하다 보면 손이 시릴 때 손끝이 빨갛게 되었던 그런 기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족 같은 데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잘안 통하는 다리인데요. 여기서 발등은 그나마 혈액순환이 되어 뻘거죽죽한데 더욱더 끄트머리 쪽인 발가락 쪽은 피가 더안 통하여 짙은 자주색이 되다가 퍼렇게 되고 급기야는 까맣게 괴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간색이 점점 짙어진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하겠습니다. 즉, 급성기에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빨간 코 부분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뻘거죽죽하지만, 이 뻘거죽죽하게만 그런 악화되지만 않으면 점차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만일 코가 빨간 것과 더불어 붓고 통증이 있고 열감이 있다면 병균에 의한 염증이므로 빨리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기로 접어들어갔는데 코끝이 빨갈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코끝에 실리콘이나 고아텍스, 매드포, 메쉬, 기증늑연골 등의 본인 조직 이외의 물질이 있는 경우엔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염증의 준해에 치료를 받아야 하겠고요. 코끝 성형을 본인의 귀 연골이나 늑연골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빨갈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 피부가 비쳐 보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를 퍼진 코, 보코라고 하여 콧볼 축소를 하고 코를 뾰족하고 얄쌍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코끝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높인다고 한다면 코끝에 피부나 지방을 넣지 않는 한 코끝 피부는 얇아지게 됩니다. 만일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서 코끝을 이리 뺀다고 하였을 때 자신의 연골이라면 코끝이 빵꾸가 나진 않겠습니다만 얼굴 피부, 그러니까 코끝 피부 여유분이 부족하여 피부가 텐션을 받으면서 코끝이 빨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끝, 콧볼이 날카로우면서 둥글둥글 살집이 없는 경우 줄기세포 지방이식이나 필러 등을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끝 피부 여유분이 없어서 피부 긴장이 세기 때문이므로
이렇게 코끝만 덩그러니 높일 게 아니라 파란 화살표 부분의 코옆 꺼짐 윤기와 노란 화살표 부분의 코밑 꺼짐 윤기를 동시에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하늘색 점선 원 부분의 구조물이 통째로 전방으로 윤기됨으로써 서구적인 비순각이 됨과 동시에 코끝도 과도하게 높아 보이지 않으면서 코끝에 걸리는 피부 텐션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끝 피부 긴장도를 완화시킨 다음 콧망울, 콧볼, 코끌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생착률도 높아져서 한결 방방한 코끝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형 수술 후에 코끝이 빨개요 하시는 분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급성기에서 염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색깔이 빨간 기운이 그 하루하루 좋아진다고 한다면 코끝 피부 개선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코 수술한 지 5년, 10년 등의 이런 만성으로 넘어가서는 코끝이 자가물질이라고 한다면 연골이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콧등의 경우에는 실리콘 비침 코 지방이식이 도움이 되지만 코끝은 그 피부 여유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피부 텐션이 너무 세서 그러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잘 교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